안녕하세요. 언제나 즐거운 나훈재라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36년 경상북도 안동의 한 경매장. 조선 최고 골동품 경매장에서 존 개츠비 소장품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르익어가는 경매 현장에서 마지막 물건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 밤의 물건, 바로 고려청자입니다. 네, 이제 지금 이 고려청자는 개츠비 씨가, 영국에서 오신 개츠비 씨가 아주 어렵게 손에 넣은 아주 귀중한 도자기로 정말 이 색채와 자태가 너무 영롱하고 예술적인데요. 이제 경매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최초 경매가 500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00원! 네. 2,000원! 네. 제가 사겠습니다. 네. 자그마치 10,000원에 사겠습니다. 10,000원? 네, 10,000원은 기와채 열채 값인데요. 네, 올라오세요. 네, 더 이상 없으신가요? 더 부르실 분 있으신가요? 네, 기아채 열채 값으로 낙찰되었습니다. 역시 간손 선생님은 욕심쟁이. 우후후! 축하합니다. 어이구, 감사합니다. 이렇게 젊은 친구가 물건을 보는 눈이 됐고 배짱 됐네요. 근데 이렇게 젊은 친구한테 디스카운트를 해주지? 7,000원을 드릴게요. 7,000. I'm saying?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아주 값진 우리 대한민 문화재를 그 값에 사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려청자는 7,000원이 아닌 제 값에 사야 하죠. 내 조선에 아주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바로 당신이었구만.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 같은 컬렉터들한테 완전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거는 아주 좋은 거죠. 우리 친구는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아예 가격을 측정할 수 없이 소중한 우리 문화재가 이렇게 유출되어 팔려나간다는 것이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저는 꼭 우리 문화재를 지켜낼 것입니다. 간송 전현필 선생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에 의해 문화재가 반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미술품과 문화재 수집 보전에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특히 훈민정음 해례본과 고려청자를 수십 채의 집값과 맞먹는 큰 돈으로 사들인 일화가 유명하지요. 청자 상강 운항 문의 매병은 흥정 끝에 현 시가로 약 60억을 주고 지켜내셨다고 합니다. 이 갸름한 얼굴선에 섬세한 이목구비, 그리고 정갈하게 얹은 머리까지, 또 이 삼회장 저고리와 억색 치마는 어떠한가?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한 눈빛과 앵두같이 예쁜 입술. 크, 역시 회원 신윤복 선생님이 그림이야. 내 이 그림을 꼭 지켜내야겠어. 얼마에 사면 되나? 어머, 저분이 소문으로만 듣던 간송 전영필 선생님? 역시 보는 눈은 높으신 것 같아. 내 면목을 알아볼 줄 알았어. 우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땅에 꼭 남아있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돼. 신윤복 선생님이 화폭은 남아있어야 말고 그래야 우리 한국 전통의 미를 널리 알릴 수 있을 테니까. 간송 전현필 선생은 도자기뿐 아니라 한국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그림을 수집하고 보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 우리에게도 완벽한 글씨로 평가되는 투사 김정희 선생의 명필과 중국의 기법을 따라하지 않고 우리만의 기법으로 그린 겸재성 정선의 금강전도, 그리고 신윤복의 미인도를 볼 기회가 생긴 것이지요. 이러한 간송 선생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 10만 점의 한국 문화재가 해외에 반출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탈당한 문화재는 수백만 점에 이릅니다. 저기 약탈당한 이집트의 네페르티티가 보입니다. 잠깐! 저게 조선의 미인이라고? 응! 미인? 응!
아, you mean beautiful lady? 아니지, 아니지. 미는 나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지. 네페르티티는 이집트 제18조 왕조 파라오의 왕비이자 당대 절세 미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자, 나 좀 봐. 이 날카로운 코, 이 갸름한 얼굴, 그리고 깨끗하고 투명한 유농망울, 관능미가 철철 느껴지지 않니? 어이 간송, 차라리 나 사는 게 어때? 회원 신은복 선생님이 그림은 내가 후세에 널리 전하리라, 내가 지키리라. 어머 네페르티티, 너를 지켜줄 사람은 없나 봐. 간송 전영필 선생님은 나를 선택했어. 내가 조선 최고의 미인이야. 아, 날 지켜줘. 실제 네페르티티 흉상은 독일 유물조사단에 의해 발굴되어 독일로 밀반출되었습니다. 아직도 이집트 정부에서는 독일로부터 네페르티티 흉상을 받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혜원 신윤복의 미인도는 간송 선생님께서 지키신 덕분에 우리도 이를 감상할 기회가 생긴 것이죠. 지켜줘. 이번 역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정말 맨날 회식한다고 데이트도 못하고 요새 뭐 하는 짓이에요? 내리실 분. 아이고 우리 아들이랑 저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간송 문화전에 보러 가나 봅니다. 그들을 따라 박물관을 구경해 볼까요? 아들, 아들. 엄마. 어, 우리 애기 왔어요. 가요, 가요. 오늘은 우리 박물관에 구경 갈 건데 빨리 빨리 와. 어머, 이게 뭔지 알아, 아들? 쌤이야, 이거 봐. 이게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거야. 간송 선생님이 시켜줬어. 이분이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야. 간똥? 간똥이 뭐예요? 저게 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언어인 훈민정음 그 글을 창제 원리를 알려준 책이야. 한글로 만들었던 세종대왕의 맥송사랑과 우주를 이치하는 담은 책이지. 굳이 아빠 말이 맞아요. 옛날에는 이게 발견되기 전에 사람들은 우리나라 글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모방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음은 발성기관에, 모음은 땅, 하늘, 사람, 천지인의 원리를 담았다는 것을 기록해낸 책이지. 그 기록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세계 기록유산으로도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간통 아저씨가 이 훈민정음 훈라분을 지켜줬다고요? 그렇지. 아이고 똑똑하다 우리 아들. 잠깐 여기 있어. 아빠의 나라 아제르바이잔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안 넘어갈 수 없지. 아제르바이잔에 하지 제이나 아든 다기예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석유 산업을 하면서 완전 부자 사람 되었고 그분은 근데 그 사람 말이야 막 문화와 예술에 엄청 투자한 사람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막 그 사람 막 교육도 많이 시켜주고 학생들 장학금도 막 준 그 사람 맞아, 맞지? 맞아. 그 사람 내가 옛날 뉴스에서 봤는데 그 사람이 티어터 극장도 만들었대. 어 우리 애기. 다 맞아. 근데 다기예비는 소련이 아제르바이잔에 비했을 때 다 재산 문화재 다 없어질 것도 다 봤지. 근데 그분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아니까 아제르바이잔의 아버지라고도 하지. 근데 강성 선생님이랑 아주 닮으셨죠. 우와, 문화재 보조하는데 힘쓰신 간똥 아저씨와 다기앱 아저씨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너무 감사하다. 그 감사함을 담아서 너 논장본 최종 보고서 써야 된다며. 아, 빨리 좋아. 숙제는 빨리 해야 되는 거야. 감사합니다. 저희 뜻이 후세에 널리 전달되어서 정말 하늘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 가운데는 많은 침략과 아픔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역사적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신과 나라의 역경을 극복한 명장 이순신 장군.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전 세계 제국주의자들에게 경종을 울린 민족 독립투사 안중근. 내 목숨을 바쳐, 내 손가락을 바쳐 독립 들 수만 있다면 대한 독립 만세!
나라를 위해 6천억 전 재산과 일평생을 바친 대한민국 정신수호자 간송. 각자 다른 방법이었지만 애국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보물들입니다. 간송 전영필 선생님께서 처음 문화재 보존을 시작하셨을 때 조선인들에게는 금싸레기 땅을 팔아 사기 그릇을 사는 바보로, 일본인들에게는 나라도 없는 주제에 골동품을 사는 놈으로 무시당했지만 그의 열정과 소신이 문화재 보존에 대한 조선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로 인해서 일본인들과의 싸움과도 같았던 경매에서 많은 문화재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간송 선생님은 독립의 희망을 모으고 그 독립의 희망을 조선인들에게 나누며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진정한 문화 애국자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 언제나 다양한 민족을 벗어본다. 고려천사 해례보민도 간송의 뜻을 전한다. 그만했던 약과 약탈을 떨치고 일어서 5천년의 역사를 지켜내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것, 내 모든 역사, 내 목숨마저 다 걸고 가치를 보유한 간성 바보처럼 깊게 간직하고 간송의 소원 문화재 보전 요리가 지켜